우린 지금 아비담마입니다. 아비담마는 아비 플러스 담마입니다죠. 담마는 불교에서 가장 그한 법입니다. 그럼 아비는 이제 접두어 아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예, 어바브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높은, 뛰어난, 수승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무비법으로 비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이렇게 해서 그죠?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석하면은 about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특히 두 번째의 뜻으로 옮긴 분이 우리 중국 역경사, 중국 불교 자존심인 현장 스님. 그죠? AD 한 그 600년 이쪽 저쪽 시대 스님입니다. 그죠? 이 현장 스님께서 인도 가서 날란다 대학에서 십몇 년 동안 인도 가서 산스크리트를 공부하고 오셔 가지고 예, 전통적인 무비법 대신에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법을 대면하는 것,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참고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는 뭡니까? 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법을 연구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을 두고 참고하고 연구하고, 그죠? 공부하는 이게 아비담마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법을, 그죠? 근본으로 해서 법을 연구하는 그거를 아비담마라고 한다. 이렇게 했고, 전통적인 뜻은 비견할 수 없는 법, 비할 수 없는 법, 가장 높은 법. 그건 왜 가장 높다 하느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느냐 하면은, 자, 법은, 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법은 뭐라 했습니까? 대기설법입니다. 그죠? 파리아야 대산으로 해서, 자,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을 두 가지로 설하실 수도 있고, 세 가지로 설할 수도 있고, 다섯 가지로 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지만, 이제, 아비담마는 뭡니까? 이런 방편,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있잖아요. 예, 고유 성질의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무비법, 그죠? 그래서 방편이 아닌 가르침, 그래서 비대기설법,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가 법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그죠? 계급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하나는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가르침, 그래서 대기설법이고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가르침, 비대기설법. 그럼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뭘 어떤 관점에서 했습니까? 고유성질 됐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고유성질의 측면에서 법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분류하고 분석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법은 무엇입니까? 경에서 법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죠? 아비담마에서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됐죠? 그죠? 임지자성, 능지자성 앞에 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공리가 뭡니까? 이 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거 있잖아요. 아비담마를 연구하는 출발은 뭡니까? 법을 이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열반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유의법은 뭡니까? 물론 고유성질로 보면 열반도 고유성질을 가진 겁니다. 자,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 법은, 특히 유의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것. 됐죠? 그러면 찰나는 뭐라고 정해야 됩니까? 고유성질을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찰나는 어떻게 규정하면 되겠어요? 고유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고도 야, 내한테도 이런 천재적인 의리력 이런 그런 자 귀담아 한번 들으시면 안 되고 그죠? 재미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지.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 됐죠? 이제 수십 번 들었죠? 끝날 때까지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두 개가 핵심 공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리를 토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아비담마는 법을 연구하고 참고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확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아비담마는 개를 좋아한다. 제가 이렇게 헛소리까지 막 했어요. 아비담마의 개 이름은 뭡니까? 예? 똥개, 뭐 부르독, 뭐 세파트, 진돗개가 아니고 몇 개. 됐죠? 요런 헛소리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몇 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이 세상에 몇 개 있느냐? 어떤 기준을 세워서 쫙 분류를 해보니까 82개가 있다는 것이 상자부 아비담마의 결론입니다. 됐죠? 그럼 이 82개가 있다, 이거를 82개가 있다, 그래서 와, 막 끝, 이러면 뭡니까? 프로가 아닙니다. 그죠? 이 82가지를 어떤, 그죠?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분류가 또 모든 학문의 기본이죠?
어떤 학문책이든지 분류를 해나가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생물, 그렇죠? 중학교 3학년 수준. 생물은 뭡니까? 생물 계통을 막 우리 했잖아요. 나무식으로 해서, 그죠? 막 이래갖고 분류를 했죠. 6개 내지 7가지 그거로 분류합니다. 개, 문강, 목과 속종. 이거 처음 들어본 분들은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분입니다. 제가 이 중학교 수준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개, 문강, 목과 속종 맞죠? 이렇게 해서 분류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도 그죠? 자, 이 세상 고유성질을 가진 모든 것을 일체법이라고 됐죠? 일체법은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분류가 되고 됐죠, 그죠? 자, 다시 유의법은 뭡니까? 정신과 물질로 분류가 되고 됐죠, 그죠? 그 물질은 다시 뭡니까? 심소로 분류가 되고 됐죠? 됐죠? 그럼 심소는 또 뭡니까? 반드시들, 심소는 공통,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그죠? 해로운 것, 아름다운 것,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그죠? 개, 문강, 목과 속종식으로 싹 분류에 들어가서, 그죠? 맨 뒤에 그걸 보면은 마음은 1개, 만부수는 52개, 물질은 28개, 열반은 1개, 이렇게 분류해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비다마 길라잡이는 이렇게 분류해놓고 이거를 하나하나하나 설명해내는 것이 기본 출발이고 기본 의무입니다. 됐죠? 그 설명하는 방법은 네 가지에 토대한다 했습니다. 그죠? 특정한 법의 특징이 뭔가? 역할이 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가까운 원인이 뭔가? 다 했어요. 꼭 지금 처음 들어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아마 딴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뭐 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책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방법을 갖고, 그죠? 마음 하나 쫙 설명하고, 50도까지 심소법은 2장에서 설명하고, 물질은 6장에서 설명하고, 열반도 6장에서 설명하고. 됐죠? 요게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기본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죠? 에이, 뭐, 별거 아니네. 뭐, 아, 저걸 또 이야기하노. 아, 제발 이제 반복학습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표정을 지어주셔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뜯어는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를 욕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에이씨, 별거 아니네. 뭐, 에이, 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어떻게 구라를 좀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나 엄마 배속에 있을 때부터 알던 거다. 이래 돼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 1장은 우리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마음이란 무엇인가 정해야죠. 마음은 대상을 식별하는 것. 됐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식별한다는 것으로는 마음은 고유성질로 보면 1개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해서 1개. 딱 고유성질로는 1개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공리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공리가 뭡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돼야 됩니까? 예. 이 세상에는 마음이, 그죠? 몇 번 일어나는가? 이거는 몇 개가 아니고 몇 번 찰나는 횟수가 되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백세 인생으로 따져보니까, 그치를 살펴봐도 3조, 그죠? 8천억 번 정도. 됐죠? 그 세계 70인구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불가설 민수분 마음이 일어난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은 프로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 분류해서 마음을 체계화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 1장입니다. 아, 그래서 그죠? 이제 마음은 고유승리를 보면 하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가설 민수번 일어납니다. 이거를 어떤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분류를 해보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가 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분류하는 그럼 왜 89가지가 됩니까? 마 몰라도 돼, 마. 89가지는 시험 나와, 임마. 시험 나오면 89가지 딱 적으면 응? 점수 주고 89가지 안 적고 헛소리 적어놓으면 막 빵점이야. 그러면 딱 쫄아갖고 그걸 해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206쪽에 도표를 펴놓고 이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훨씬 이야기를 이제 206쪽에 도표가 막 익숙이 되죠. 그죠? 지금 5번 하고 6번인데 아직 익숙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문제가 많습니까? 제가 문제가 많아요. 그죠? 저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좀 분류의 기준이 크게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도표 자체가 가로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로의 기준이 있고 거기서 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로를 가지고 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분류한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그리고 출제가 마음. 그죠? 그래서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제가 마음. 새로 이렇게 네 그룹 되죠. 유행 쪽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마음을 분류한 것이고. 자, 그러면 또 그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가로로 보면은 불교에서 불교가 불교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죠? 하나의 그 뭐 이론이랄까요? 그죠? 그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업이라고 합니다. 맞죠? 불교는 업을 토대로 해서 이 저 삶의 존재의 전개 과정과 세상의 전개도 업을 토대로 해서 설명해 내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업은 마음이 당연히 마음이 짓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 마음을 업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 안 해내면은 그건 불교가 아니지요. 그죠? 프로 중에 프로인 아비담마가 이 그죠? 마음을 업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 내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죠? 불교라고 뭐 프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업이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죠? 뭐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은 그 있죠. 그죠? 그래서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업은 불교에서 뭡니까? 선업, 불선업으로 분류합니다. 맞죠? 불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목적은 뭡니까? 행복의 실현. 그 중에 행복은 금생 행복, 내생 행복, 궁극적 행복. 됐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은 뭡니까? 그죠? 이 열반의 실현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됐죠? 그죠? 거기에 기준해서 보면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업이고, 됐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불선업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금생 행복, 내생 행복이죠? 우리가 내생에 행복하려면 이것도 업의 이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금생에 선업을 지어야 내생이 뭡니까? 선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불교에서는 업을 나눌 때 선업, 불선으로 나눕니다. 자, 선을 우리 초기불전 6년에서는 유익함으로 옮기고 불선을 해로움으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해로운 마음 돼 있죠? 그 해로운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두 번째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됐죠? 그렇게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이 합치면은 우리는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되죠? 업을 지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반드시 과보가 나타나죠. 과보는 또 뭐로 나타나겠어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 그런데 더 현미경을 들여서 보면은 특정한 업, 특정한 그 뭡니까? 그죠? 그거는 그 마음은 업과 과보와 관계 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제 먼저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보면은, 해로운 업을 이제 요 밑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해로운 마음 보면은, 해로운 마음은 우리가 어디에서만 일어나겠어요? 욕계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우리 저 새끼 마음, 무색의 마음, 출세의 마음에는 해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새끼 마음은 무엇이 새끼 마음입니까? 본 삼매에 든 마음. 됐죠? 그러니까 새끼 마음에는 해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산매에 들었는데, 맞죠? 무색계 마음도 본산매에 든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출세가 마음은 뭡니까? 엄마의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열반으로 대상한 마음에 해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로운 마음은 당연히 뭡니까? 욕계에서만 있습니다. 덮여보시니까 딱 고려되어 있죠? 그죠?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죠? 유익한 마음은 그건 그 어디에 다 있겠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에 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마음으로는 다 해보면 12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12개의 마음입니다. 자, 유익한 마음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익한 마음은 욕계에서는 그죠? 조금 밑에 이렇게 그려져요. 욕계에서는 8개가 있죠. 그죠? 색계에서는 몇 개였습니까? 5개. 그죠? 왜 5개입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색계는 몇 개였습니까? 네 개죠. 왜 그렇습니까? 무색계 자체가 네 가지 밖에 없습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출세간 마음, 네 가지. 됐죠? 여기는 도지요. 그죠?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됐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전체가 뭡니까? 몇 개가 됩니까? 그러면? 21가지 되죠? 그죠?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죠. 그죠? 자, 우리가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과보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죠?
과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그것이 두 가지입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됐죠?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 그죠? 요 1번, 2번, 3번이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많이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 하나는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난 것. 됐죠? 그거는 이제 도표가 너무 복잡해서 요거는 구분을 안 해놨어요. 물론 그 옆에 보면 재생연결식에서 19개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죠? 그 19개 동그라미 말고는 전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예? 그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것,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계에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는 전부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원인 없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는 도표에서는 안 적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원인 없는 마음 18가지 했습니다. 했죠? 그 중에 15가지가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었어요. 세 가지가 그 옆에 있는 뭡니까?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 짓는 마음, 요거는 뭡니까? 자궁만한 마음이라 했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 제일 위에 15가지 있죠? 그죠? 요것이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죠? 우리가 대상과 마주치는 그거는 전부 과보로 나타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되죠? 대상과 마주쳐서 우리가 좋은 대상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고 안 좋은 나쁜 대상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비다마에서는 좋은 대상과 마주치는 것은 유익한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쁜 대상과 마주치는 것은 해로운 과보로 과보와 마주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로운 것부터 먼저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죠? 내가 가도 저 똥을 딱 봤습니다. 누른 게 있는데 똥을 딱 봤습니다. 눈에 똥이 났어요. 그러면 똥을 본 것은 이거는 그죠? 이게 이제 과보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 똥을 본 것은 유익한 과보일까요? 해로운 과보일까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죠? 해로운 과보입니다. 됐죠? 예? 근데 보니까 그죠? 누른 금덩이가 부쩍부쩍 있는 게 봤어요. 유익한 과보입니까? 해로운 과보입니까? 유익한 과보죠. 그렇게 제일 위에 보면 눈의 아르마리 적어놨죠. 해로운 과보로 나타나는 눈의 아르마리 되죠. 그렇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되죠. 요 위에 제일 위에 있는 7가지는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입니다. 됐죠? 원인 없다는 것은 약한 마음이라 했죠. 그죠? 이끼처럼 막 뜨던 게 아주 미약한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봤다는 것은 이죠. 보고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미약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3장, 4장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것은 똑같이 해서 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눈으로 금덩어리 반 거는 유익한 건데 귀로 뭐가 유익한 걸까? 뭐가 유익한 거군요. 이영애 씨가 왔고 스님 이러면 이거죠. 그 소리 듣는 게 유익한가 보죠. 그죠? 누가 와갖고 그냥 꽉 안 그러면 뭐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 뭡니까? 뭐 스님들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왜 스님한테 와서 뭐 누나를 불하리가 그래요. 물론 제가 너무 그죠? 메카리 없이 순하게 보여서 그래 보면 전 착한 사람 같이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위를 합니다, 늘. 나는 항상 마음이 선하게 보이고, 그죠? 너무 가날프게 보이고, 남들이 보면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같이 보여서 저렇게 만만해서 내한테 이야기하는구나. 아,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지. 아, 그래 합니다. 아니? 아, 실제로 그래요. 아, 근데, 그죠? 막, 그런 사람, 그거는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거죠? 그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저거 산모와 위노다니라고 위법, 그죠? 우리 그 위반과 주석세에서 했잖아요.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그게 따르면 된대요. 저쪽 종교에 있는 분들은 그거 하는 것이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겠죠? 저거는 유익하고 해로운 것도 없잖아요. 뭐, 판단 기준이. 근데 저, 제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 시대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거는 해로운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렇게 판단하면 된대요. 그래서 눈, 귀, 코, 입. 그래서 제가 그 했잖아요. 이 냄새 뭡니까? 샤넬 넘버 파이브. 뭔 거를 몰라요. 근데 그 종기에 딱 합니다. 맛있는 맛. 삼선 해물, 삼선 해, 삼선 짬뽕.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좋은 것은 그건 유익한 갑으로 나타나온 원인 없는 마음이고, 그죠? 나쁜 거는 해로운 갑으로 나타나온,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유익한 것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데, 요, 그 의식에 조사하는 마음이 하나가 더 들어있죠? 기쁨이 함께 하는 거 있죠? 그, 이거는 뭡니까? 요, 우리가 좀, 좋은 거는 뭡니까? 좋은 거는 딱 왔을 때 있잖아요. 영예 씨가 왔을 때잖아요. 딱 보고 있을 때가 됩니까? 이거 딱 보고 뭡니까? 누군가 조사할 때 이미 이제 영예가 나타난 것은 기쁨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아니,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제 수준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에? 그죠? 아직 조사가 해서 결정이 안 돼도 너무나 좋은 값으로 그죠? 나타나는 뭐가 딱 나타나면, 그죠? 그때 벌써 막 기쁨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쁨이 함께 하는 거 하나 더 들어있죠? 그죠? 평온인데, 해로운 마음이면 평온밖에 없는데,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쁨이 함께 하는 거 하나 더 들어있죠? 요렇게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음에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린 또 당연히 또 뭐겠어요? 요게 이제 우리죠? 그, 앞에서 말한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 있었죠? 그럼 이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의 과보로 나타난 게 또 8가지 있을 거고, 그죠? 똑같이 해서 5가지, 4가지, 그죠? 4가지 있습니다. 자, 요 4가지는, 8가지, 5가지, 요 17가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만 나타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유익한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과보가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과보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유익한 업을 지으면은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익한 업을 지으면은 삶의 과정에서는 뭡니까?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 8가지로 나타나고. 됐죠?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원인 있는, 그러니까죠.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마음 8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야, 그러면 해로운 업을 지으면은 해로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건 없네. 해로운 업을 지도 지옥에 안 떨어지네. 저 스님은 맨날 깨구리 태어났는데도 깨구리도 안 태어나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보면 그렇죠. 그죠? 근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죠? 좋다고 말했죠. 그 옆에 보면 동그라미 하나 지났죠. 해로운 갑으로 나타나는데 보면은, 그, 몇 번쯤입니까? 그 조사, 그죠? 됐죠?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 해갖고 해로운 갑으로 나타나는데 그 동그라미 옆에 재생연결식에 동그라미 친한 게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도 역할을 하고, 그것이 뭡니까? 악도에 떨어지는 재생연결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됐죠? 좋다고 말했죠? 엄마의 선도에 태어나는 건 이래 자세히 구분하는데, 그죠? 왜 악도 태어나, 악도,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네 개나 있는데, 왜 하나로만 결정해 놨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 아비담만 사람들이 악도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뭐랬어요? 아비담만을 벌 한 세 가지 원인을 없으면 아비담만 공부하겠다는 마음도 못 냅니다. 됐죠? 그런 게 뭡니까? 악도에 떨어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으면, 그리고 악도는 자세하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라고 악도 나고, 요 업을 지으면, 그죠? 에? 뭐, 그죠? 지옥도 몇 번째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도 뭡니까? 깨구리 뭐, 떨어. 제같이 쓸데없는 사람들이나 요 짓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하나로 딱 악도에 떨어진 거 나타내버린다. 이래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복잡한데, 이거는 뭡니까? 기본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봐야 된다.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난 것. 됐죠? 그럼 어떤 게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재생연결식 19개에서 재생연결식 19해서 동그라미 칠한 거 있죠? 그것이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고, 그 나머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 출생한 마음에는 보면은, 요, 우리, 과부로 나타난 마음이 동그라미 안치지가 있죠? 당연히 과부는 뭡니까? 도 다음에 바로 과거잖아요? 예루 도 다음에 바로 예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생에 죽어서 어디 가서 예루가 나타나는 것은 전혀, 절대로 없습니다.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머, 그럼 예루과를 얻으면 다음에 죽어갖고 그러면 안 태어나? 그건 아닙니다. 됐죠? 요, 그 자기가 그, 뭐 지은, 그죠? 업에 따라서 그 뭡니까? 예루, 좀 과를 얻은 사람, 악도에는 안 떨어집니다. 인간은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삼매를 많이 닦은 사람은, 삼매 안 닦은 사람은 욕계 천상이 태어날 수도 있고, 삼매를 많이 닦았으면은 새끼 천상이 태어날 수 있고, 무새끼 삼매를 닦았으면 무새끼 천상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자극만 하는 마음 또 죽돼 있죠?
그 장만한 말은 뭡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뭡니까? 옹문제장, 의문제장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존재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미소 짓는 마음부터 그 밑에 뭡니까? 그 전체로 하면 한 18개 되겠네, 그죠? 그거는 아라한테만 나타납니다. 됐죠? 아라한은 좋은 일 하겠어요? 나쁜 일 하겠어요? 예? 아라한 되고 나면 뭡니까? 먹이는 맨날 맛있는, 저 같으면 뭡니까? 맨날 맛있는 삼선 짬뽕만 먹겠어요. 아라한 대피인데 뭐. 그죠? 또 두 번째 뭡니까? 저는 맨날 잠만 자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라한 대피인데. 안 그렇죠, 그죠? 아란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그죠? 내 옆에 사람들 일깨우고, 그죠? 정말로 좋은 일 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과보를 안 가져옵니다. 아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유익한 마음이라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자극만한 마음에 넣었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전체 뭡니까? 89가지 마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한 번 뗐어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욕계 마음 살펴봤습니다. 욕계 마음은 54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죠? 요거 하면서 다 했어요, 그죠? 욕계 마음에는 첫째로 뭡니까? 우리 이 욕계 마음에는 첫째로 뭡니까? 해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예? 여기 보면은 욕계 마음에는 두 번째 큰 카테고리로 나온 게 뭐가 있었어요? 원인 없는 마음. 됐죠? 해로운 마음이 있었고, 어머야, 벌써 다 까먹었다, 그죠? 그죠? 해로운 마음은 이 저자가 있죠. 아누르타 스님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해로운 마음 12개. 그 맞죠? 두 번째는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 18개. 세 번째 카테고리가 뭐였습니까? 아름다운 마음. 예, 그래서 해로운 마음 12개.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 18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욕계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은 그 몇 가지가 되노? 20가지가 됩니까? 24가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54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뭡니까? 분류에서는 당연히 탐진치. 맞죠, 그죠? 그래서 탐욕의 뿌리와 박은 마음 8개. 그죠?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2개. 그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 2개.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12개라 했고요. 원인 없는 마음은 왜 원인 마음이라 했어요? 자, 우리 아비담에서 무엇이 원인입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요 6개가 원인입니다. 이 마음은 일어날 때 항상 만부수와 함께 일어납니다.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는 만부수에 속합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만부수 속에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포함이 안 되면, 하나도 포함 안 되면 그것이 원인 없는 마음입니다. 됐죠? 됐죠? 어리석음 하나만 포함되어 있으면 그 마음을 뭐라 하면 됩니까? 하나의 원인을 가진 마음. 이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탐욕과 어리석음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뭐라 하면 될까요? 두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됐죠? 그죠? 그러면 불탐부진. 이것도 그죠?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은 이것도 두 가지 원인을 가진 것이고, 마음이고요. 그러면 불탐부진, 불치는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이고. 됐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인을 가지고 마음을 분류해보면 어떻게 돼서 원인 없는 마음, 한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두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세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특히 이제 3장, 4장 가면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머야, 원인 없는 마음이 뭐지? 어머야, 원인도 없이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와, 불교는 뭐 조건 발생을 하더만, 와, 참, 별시한, 이런 분들은 저를, 그죠? 경상말로 복을 치우려고, 그죠? 억장 무너지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대죠? 여기서 원인 하면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여기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였고, 15가지는 과부로 나타난 것이고, 3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자그만한 마음이고. 자, 이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마음입니다. 대죠?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조금 자 고급 중급반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이 가운데 두 가지는 재생연결식의 역할도 합니다. 그게 뭐지? 206개가 동그라미 두 개 딱 지났죠? 제일 위에, 그죠? 그죠? 206개가 보면은 원인 없는 마음인데, 그죠?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게 동그라미 있고, 유익한 갑으로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는 재생연결식의 역할도 합니다. 됐죠? 그죠? 이제 점점 이제 이해가 잘 되죠, 그죠? 그죠? 아직까지 생소하셔도 이거는 좀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좀 생소하셔야 제가 강의를 할 맛이 나요. 요거는
무슨 말씀 하시죠? 그죠? 자, 그렇게 요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그죠? 욕게 유익한, 그죠? 욕게 아름다운 마음에는 이건 다시 뭡니까? 유익한 마음,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자, 유익한 마음에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덟 가지 나누는 기준은 뭐라 했습니까? 지정의. 됐죠?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그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겁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의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런 기준으로 갖고 나눠보면 2의 3성은 8. 됐죠? 그죠? 그 여덟 가지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여덟 가지니까 당연히 유익한 갑으로 나타나는 마음도 여덟 가지. 장만한 마음도 여덟 가지. 됐죠? 그죠? 여기서 유익한 갑으로 나타나는 마음은 이 여덟 가지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이 여덟 가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지으면은 과보는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하나는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겠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앞에 뭐 했습니까?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이 있었죠. 그죠? 원인 없는 마음 여덟 가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의식. 됐죠? 그죠? 저 뭐 헷갈린 분은 도표 206쪽 펴놓고 보시면 그거 다 있어요. 어머, 요 아직까지 요거는 너무 빨리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 아, 그래, 되셔야 됩니다. 다 알아들으면 제가 반복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죠? 예, 그래야 다음에 또 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저, 그거를 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7시 반부터 했죠, 그죠? 그럼 반복학습을 지금 40분을 했네요. 뭐, 그거 한 번 다, 그거 오늘 할 거 다 해버렸잖아요. 여기, 그죠? 예, 요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새끼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예. 그럼 새끼 마음은 이제 빨리 하면 되겠죠? 예. 얼마나 빨리 하는 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죠? 자, 그래서 165쪽입니다. 165쪽. 자, 그 밑에 보면 새끼 마음들 15가지. 새끼 마음 15가지가 되는 건 아시겠죠? 우리가 미리 한번 다 떼고 들어갑시다. 앞에 다 했어요. 새끼 마음 15가지라 한 이유는 새끼 마음에는 해로운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본산매 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있을 겁니다. 15가지니까 5개지겠죠? 왜 5개입니까? 우리 본산매 든 마음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 아부담마에서는 선을 5선으로 나눕니다. 이게 또 경에서하고 가장 다른데 이게 다 했어요. 됐죠? 경에서는 우리 저 산매의 경계를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부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부담마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건 이유는 뭡니까? 선의 구성 요소가 다섯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다섯 가지 뭡니까? 심사, 희락, 정. 그죠?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이제 막 익숙이 되죠? 이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됐죠? 그죠? 요것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죠?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뭡니까? 마음이 더, 그죠? 고양되고, 더, 그죠?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가 돼야 됩니다. 좀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 다섯 가지, 과부로 나타난 마음 다섯 가지, 또 뭡니까? 자국만 하면 다섯 가지. 그래서 열다섯 가지가 됩니다. 요게 새끼 마음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그죠? 우리가, 뭡니까? 자국만 하는 마음은 누구한테만 일어납니까? 아란한테만 일어납니다. 됐죠? 우리가 아란이 아닌 범부와 우리 그 유학이라 그러죠. 예류 일례 불안 이 사람 이분들은 본산매 들면은 뭡니까? 그거는 다 유익한 마음입니다. 됐죠? 왜? 과부를 가져오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과부로 나타난 마음은 새끼 천상에 태어나는 재생 연결식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예, 여기서 우리 또 눈여겨 보면 그죠? 그러면 새끼 유익한 그죠? 그죠? 그 뭡니까? 과부로 나타난 경우는 재생연결식으로만 지금 그게 돼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큰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의미는 우리가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예, 푹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자, 165쪽, 맨 밑에는 그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새끼 마음들은 거친 물질은 사라지고 대신에 아주 미세한 물질이 남아있는 새끼 세상에 속하는 모든 마음들을 포함한다. 이 세상에는 고귀한 선의 경지를 얻음으로써 태어난다. 계속 이제 선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여기서 선의 경지란 삼매를 닦음으로써 얻어지는 높은 경지를 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세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이런 세상과 성질상 연결되어 있는 마음을 새끼 마음이란다. 자, 새끼 세상과 새끼 마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마음에 대해서 합니다. 새끼 세상은 새끼 천상입니다. 우리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에서 그죠? 범보천, 범중천, 먼저 대범천, 뭐 이렇게 나누는 천상입니다. 그거는 새끼 세상이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욕계 세상에 살지만, 본산매 초선의 경지에 들면은, 이거는 뭡니까? 그죠? 새끼 초선의 마음입니다. 됐죠? 구분하시겠죠? 우리는 욕계 세상에 살지만, 초선의 경지에 들어있으면은, 그때는 뭡니까? 그죠? 우리 새끼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새끼 천상에 자는, 예를 들어서 신이, 대범천이 뭡니까? 예? 대범천은, 이, 그죠? 욕계의 마음, 본산매와 관계없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거는 전부 욕계 마음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새끼 천상에 살면은 새끼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뭐, 재생인 것이부터 존재지속심부터 해서 뭐, 전부 거기니까죠. 그럼 우리는 욕계 사니까, 본산매 들은 사람, 들어본 사람 있어요? 본산매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 이따 하면 제가 존경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욕계 세상에 사니까 뭡니까? 예. 99.99% 전부 욕계 마음만 일어나니까, 그 왜 그런 몰라요. 맞죠? 예, 무조건 그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죠. 앞에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166쪽입니다. 다섯 가지 유익한 마음, 다섯 가지 과보의 마음, 다섯 가지 장만한 마음 등 열다섯 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제 이거 아시겠죠? 그죠? 도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유익한 마음들은 금생에서 다섯 가지 선을 닦는 범부들과 유학들이 경험한다. 이에 상응하는 과보의 마음들은 새끼의 세상에서만, 즉 선을 닦은 결과로서 거기에 태어난 자들에게만 일어난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장만 하는 선의 마음들은 선을 정득한 아라한들만이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 기본입니다. 이거 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이해했으면 그 밑에는 다 이해해 봅니다. 예, 그 다음에 그죠? 뭐, 자, 해난 것 좀 선의 정의가 되냐? 선은 그죠? 대안에서 발생되는데 그죠? 어쩌고 저쩌고 막 해놨어요. 읽어보십시오. 그죠? 넘어갑니다. 167쪽입니다. 이 선의 경지들은 사마타 수행으로 얻어진다. 우리 저 초기 불교 수행은,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타 수행, 하나는 입바사나 수행입니다. 어이구, 그 뭐, 그죠? 사마타를 중국에서는 지로 옮겼고 입바사나를 관으로 옮겼습니다. 지관경수 들어보셨죠? 중국 수행을 대표하는 겁니다. 불교 수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와 관은 또 뭐하고 연결됩니까? 지는 삼매하고 연결되고, 정과 연결되고, 관은, 윗바사나는 뭡니까? 빤냐? 통찰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와 연결됩니까? 예, 정해와 연결됩니다. 정해, 상수.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죠. 지관, 정해. 이것은 다 뭡니까? 우리 불교 수행의 핵심되는 키워드입니다. 사마타, 윗바사나, 그죠? 그 다음에 사마디, 빤냐, 됐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 쭉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삼매 수행을 통해서, 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본삼매라는 것을 체험을 하면은 그 경지를 우리는 새끼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본삼매에 들어 있으면 그 경지를 새끼 마음이라 합니다. 그럼 본삼매지만 그 경지는 우리 본삼매에 들어있는 심리 상태의 그죠? 수준에 따라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아비담마에서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됐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도 다섯 가지라고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곧 쭉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과 선정은 이제 우리가 주석서에서 구분돼서 설명되고 있는데, 예, 그죠. 선은 자나를 옮긴 것이고, 선정은 자나 사마디를 옮긴 것이고, 이 두 개는 동의어다. 이거를 그 167쪽 밑에 써놨습니다. 써놓고 본게 말고 써놓은 거 모르겠어요. 있어 보이려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죠. 그럼 우리가 본산매 들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거를 168쪽 제일 위에 보면은 대부분 닮은 표상이라고 불리는 정신적인 영상이라 했습니다. 그죠. 영상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아니고 뭡니까? 이미지. 오렌지라 하면 안 되죠. 오렌지, 그죠? 이미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지, 됐죠? 그죠? 이미지를, 우리, 이거, 한글로 보면 영상이고, 그죠? 이것이 수행용어가 될 때는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미타를
표상으로 우리 초기 물질 용어에서 정착을 시켰고요. 전부 이렇게 표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닮은 표상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우리가 아비다만 길라잡이 제2권을 하기로 했죠. 예, 아비다만 길라잡이 제2권의 맨 마지막 제9장, 9장이죠. 저, 육바사나 길라잡입니다. 저, 사마토 육바사나 수행에 대한 아비다마의 관점에서, 그죠? 또 청정도론을 멋지게 요약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 삼매 들은 방법은, 그죠? 기본적으로 닮은 표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죠? 미얀마 수행하러 가면은, 그죠? 저 파옥센터 가면은 다 무슨 병이 걸려옵니까? 표상병에 걸려와요. 닮은 표상, 닮은 표상. 요, 누구는 닮은 표상이 코에 딱 붙어가 일어났단다. 나는 1년이 됐는데 닮은 표상이 안 났는데, 누구는 보니까 온데 5일 됐는데 닮은 표상이 일어났단데, 코에 딱 붙어갖고 일어난단다. 아이고, 내 팔자야. 닮은 표상, 닮은 표상, 닮은. 그러면 병이 걸리고 와요. 예? 그러면 내보면 뭐라 했어요? 제보면. 아, 저 강목사님은, 지금은 닮은 표상도 안 일어나먹고 수행을 안 해봤다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저런 남죽악인을 까고 싱글싱글 웃어서 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됐죠, 그죠?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어쨌든, 우리, 저, 사마타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표상, 그 중에서 닮은 표상. 그렇죠, 그죠? 그렇게, 좀, 수행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 그죠? 닮은 표상, 그 표상을, 그죠? 익힌 표상을 일으켜서 그 표상을 닮은 표상으로 성화시키고, 닮은 표상이 일어났다는 말은 안은 뭡니까? 우리는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감각적 욕망, 적의, 해태 온침, 들뜸 후에, 의심으로 표현되는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졌다는 말이고,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그죠? 심사희락정이라는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면은, 그거를 우리는 본삼매 초선의 경지라 합니다. 얘는 뭐 청정도론 부터, 그거 구장 가서 합니다. 요거는 왜 그러면 구장 가서 하면 되는데 시간도 왜 했겠어요? 있어 보이려고. 제가 몰라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만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사마트 수행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들어가면은, 닮은 표상. 됐죠? 그, 자꾸 이걸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닮은 표상이 뭐가 생기겠어요? 수행을 통해서 닮은 표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닮은 표상 집착병이 걸립니다. 그죠? 이응해 하면 그 병이지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비담마에서 선하는 선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숙지하고 넘어가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 첫째, 둘째, 뭐 해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 자, 선의 경지 자체가 깨달음의 경지는 아닙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우리 깨달음은 초기 불교적으로 보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그죠? 염오, 이욕, 해탈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우리가 청정도론에 의하면은,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있잖아. 그죠? 예, 실제로, 그죠? 그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통해서, 그죠? 실제로 그 경지를 그죠? 우리 본삼매를 죄송합니다. 열반을 체험을 해야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랍니다. 됐죠? 본삼매는 들어있는 것은 깨달음은 아니다. 이제 그거에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마토 윗바사나에 관계돼서 거기서 있잖아요. 169쪽에 보면은 그거 보면은 마른 윗바사나라는 말도 나오고요. 순수 윗바사나라는 말도 나오고 그 밑에 가면은 해해탈 다 찾으시죠? 그 두 줄 밑에 내려가면 양면해탈, 그 밑에 내려가면 심해탈 다 해놨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예,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좀 더 제대로 설명된 걸 보시려면 제가 한 졸저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 이해, 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죠? 예, 뭐, 그냥 아실 수 있습니다. 요래 하고 넘어갑니다. 요것도 뭡니까? 내년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장 수행할 때, 그죠? 우리 그 뭡니까? 그죠? 우리 윗바사나 길라잡이 할 때, 예, 그때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170쪽입니다. 자, 이 선이 바탕되어야만 다음의 사처, 즉, 무색계 네 가지 선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씀 하시죠? 무색계는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기비상처. 이거는 무색계 삼매의 경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경지로 보면은 색계 제5선과 선의 경지로는 똑같습니다. 됐죠? 선의 경지는 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 색계선의 대상은 뭐라 했습니까? 닮은 표상.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뭡니까? 무색계 네 가지 선은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기비상처는 선의 경지로는, 삼매의 경지로는 색계 제5선과 같지만은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공무변처는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무한한 허공을 대상하고요. 식무빈처는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예, 무한한 아르마리를 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식무빈처랍니다. 무소유처는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예, 아무것도 없음을 무소유, 즉 아무것도 없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비비상처는 뭡니까? 예, 무소유처의 그 마음이 너무 미세해서 그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라고 했습니다. 됐죠?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삼매는 깨달음의 경지는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그죠? 사문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 삼매를 체험한 사람은 뭐 깨달아도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됐죠? 우리 저 본 삼매를 체험하는 것은 그만큼 수승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항상 선처에 태어나는 그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죠? 사문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죠? 이 본산매의, 그죠? 지극히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이런, 그죠? 경지가 없이 문득 깨달아지겠습니까? 예?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죠? 이 산매를 닦음으로 해서, 이 산매가 뭡니까? 닦는 것이, 산매 자체는 깨달음이 아니지만은, 산매를 닦음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에서 사문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매 자체가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불교에도 불교 2600사 중에서 어느 불교에서도 삼매만으로 깨닫는다고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불교가 있다면 그런 불교 아닙니다. 사이비 불교입니다. 됐죠? 우리 불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불광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마하반야 바라밀, 맞죠? 반야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통찰지입니다. 지혜입니다. 됐죠? 우리 대승불교, 모든 대승불교는 반야를 강조하고, 아비담마 뭐 강조합니까? 아비담마 지금 이렇게 단마를 분석하는 이 자체가 반야입니다. 됐죠? 그럼 초기불교는 뭡니까? 당연히 반야를 강조합니다. 우리 그래서 개정해하잖아, 그죠? 개정해, 사막, 그 가운데 해학이 뭡니까? 반야입니다. 됐죠? 그래서 반야, 통찰지, 이 지혜가 있어야 깨달음을 실현한다고. 이거는 모든 불교의 공통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죠? 우리 새끼 마음 15가지는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국만한 마음, 요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새끼 유익한 마음들 170쪽입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유익한 마음 요 5가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뭡니까? 옆에 보면 우리 원문에 그죠? 170을 좀 1, 2, 3, 4, 5 적혀 있죠? 그래서 결론이 이 5가지는 새끼 유익한 마음이다. 자, 첫 번째 마음은 뭡니까? 새끼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요 5가지 나오죠? 요 5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선의 구성 요소. 됐죠? 그죠? 자난가라 그럽니다. 선의 구성 요소랍니다. 이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다 있으면은 초선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거는 언어적 사유니까 좀 거친 거죠, 그죠? 우리가 삼매 경지가 깊어지면은 이 언어적 사유가 점점 극복돼 들어가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 2선에서는 뭡니까? 이제 이 5가지 중에 일으킨 생각이 하나 딱 뭡니까? 극복이 됩니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그러니까 희, 뭡니까? 사, 희, 락, 정이 있는 것이 제 2선입니다. 제 3선이 되면 뭡니까? 이제 언어적 사유인, 그죠? 지속적 고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깊고, 그죠? 그 미세한 경지가 되겠죠? 희열, 행복, 집중을 가진 제 3선. 그 다음 뭡니까? 이 희열이라는, 예, 거친, 그죠? 강한, 이 뭡니까? 기쁨, 행복, 이까지 끊어집니다. 행복과 집중이 있으면은 제 4선. 이제 행복까지도 있잖아요. 행복까지도 극복이 되면은, 행복이 극복되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평온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백화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사라지면은 평온이 드러나고 집중 있는 제5선. 됐죠? 그러니까 심사희락증이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극복이 되죠. 어머야, 왜 증은 안 없어집니까? 집중은. 왜 집중은 안 없어집니까? 집중이 없어지면 그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앞에 네 가지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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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지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평온이 드러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는, 엄격히 따지면은 선의 구성 요소는 여섯 개로 해야 되겠죠? 그죠? 심사, 희락, 정, 사까지 넣어야 되겠죠? 근데 사는 제 5선에서, 그죠? 특별히 일어나기 때문에 선의 구성 요소에는 넣지 않습니다. 선의 구성 요소는 다섯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사, 희락, 정이 차례대로 하나씩 극복이 되고 제 5선에서 평온이 드러나는 것.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우리 그죠? 그 새끼의 유익한 마음은 요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의 둘째 줄에 보면은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해놨지요? 여기 이제 줄 쫙 끊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랑과 원어도 그 나옵니다. 그래서죠, 우리 삼매를 본 삼매를 우리 저 새끼의 경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요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됐죠? 예, 뭐 그 설명들을 다 그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도표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죠? 172쪽에 보면 도표 딱 해놨습니다. 새끼 마음들 해서 그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됐죠? 그럼 함께하는 마음 무수들 해서 그죠? 심사, 희락, 정. 그죠? 한자는 그죠? 우리 173쪽에 그 보면은 173쪽 중간에 보면은 초선 해서 그죠? 감각적 쾌락들을 완전히 떨치고해서 그 한자 적혀있죠? 심사, 희락. 초선은 뭐 그냥 정이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표로 갑니다. 172쪽에 도표입니다. 그 보면 아까 우리 읽어보신 그대로 돼 있죠? 초선은 심사, 희락, 정이 다 있습니다. 그죠? 대충 그러고 이 초선은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궁만한 마음, 요 두 개는 뒤에 나오겠지만 다 있겠죠? 제2선에서는 심이 사라지고, 제3선에서는 심사가 다 사라지고, 제4선에서는 심사, 희까지 사라지고, 제5선에서는 심사, 희, 락, 행복까지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나고.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새끼 마음들을 다섯 가지로,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 과보의 마음, 자궁마음 해서, 4, 5, 3, 15, 열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죠? 쭉, 그, 172쪽. 173쪽이 되겠습니다. 자, 경에는 네 가지로 나타난다 했죠? 그 이야기가 173쪽. 그 다섯 가지는 새끼 유익한 마음입니다. 여기 설명돼서 경에 나타나는 네 가지 선을 아비담마에서는 다섯 가지로 더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경에 나타나는 고 밑에 적어 놨습니다. 자, 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2선에서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거로 부처님께서 정형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 왜 또 아비담마에서는, 아비담마에서는 심과 사가 고유 성질이 다른 법입니다. 됐죠? 그렇죠? 고유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찰나라도, 그죠? 일으킨 생각이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심찰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우리 저 니까에도 보면은 저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니까에서 심사가 항상 동시에 사라진다고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를 대라. 여기에 증거를 적어놨습니다. 177쪽입니다. 177쪽에 그 중 밑에서부터 둘레 여섯째 줄 아누르따 드리어 나와있죠? 그죠? 그 아누르따 하고 그죠? 부처님 제자 중이죠. 우리 그죠? 그 신통제일이신 아누르따 존재하고 또 두 스님이 누구더라? 그죠? 지극히 이제 그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가시 갖고 이 세 그죠? 비구 스님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염원 경대조 맞지입니까? 128번 경에 나타납니다. 그 뭐라 했습니까? 아누르따 드려. 그래서 제가 1, 2, 3 적어놨죠. 그런 나는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이번은 뭡니까?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 분명히 나오죠? 부처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3번은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는 삼매. 자, 우리 아비담마에서 보면 뭡니까?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는 초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는 아비담마의 제2선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는 삼매는 뭡니까? 아비담마의 제3선, 4선, 5선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니까야에서도 우리 특히죠. 마침은 니까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예, 그 외에도 우리가 더 몇 군데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죠? 자, 우리 경에서 나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뭐 그거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74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에서부터 중간 쪽에 보면 이런 정형부를 아비담마에서는 선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아까 했죠. 그죠? 그 뭐라 했습니까? 이제 심사, 희락, 정 집중을 일경성인데 그죠? 저는 막 그냥 쉽게 해서 우리가 뭐 삼매를 정이라는 거죠. 정으로 이렇게 한자로 해봅니다. 한자로 이렇게 저 다섯 개 한자로 요약해서 보면 저 외우기 훨씬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 지속 적 고찰 희열 행복 설명해 놨습니다. 집중. 근데 요거는 우리가 저 다음에 할 제2장에 있잖아요. 52가지 심소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때 시간이 되면 좀 보고 시간이 안 되면 요런 게 있습니다. 앞에서 했지요. 이라고 딱 넘어가 뺍니다. 네. 이제 그다음에 그죠? 177쪽에 보면 제2선의 유익한 마음. 됐죠? 예. 제2선은 뭡니까? 예. 심이 사라지고 희락증, 심이 사라지고 사희락증이 있는 거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2선, 제3선, 제4선 뭐 그 됩니다. 자, 그래서 178조, 자, 그래서 그죠? 자, 앞에 다 한 건데 그죠? 이제 글로 되어가 있는 거죠. 178조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라 하셨다. 선은 경장에서는 초선이 있은 3선, 4선은 내스로 정의화되어 나타나는데 논장에서는 초선에 나타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을 세분하여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 고찰이 있는 삼매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 고찰만 있는 삼매의 둘로 나눈다. 이렇게 하여 전체 선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주석들에서는 넷으로 분류한 선과 다섯으로 분류한 선이라고 구분해서 언급한다. 됐죠? 자,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를 각각, 그죠? 넷으로 분류한 선, 길지요? 다섯으로 분류한 선, 깁니다. 모네옵니다. 세자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줄였어요? 사종선, 오종선. 한자가 이럴 때 좋아요. 그죠? 그 사종선, 오종선. 그 사자를 해놨기도 또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사종선 한글로 적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 밑에 보면 저 아라비아 숫자로 혹은 사종선, 오종선으로 옮겨있다. 네, 구분 가시죠, 그죠? 하도 요번에만 해도 지금 정말 수십 번 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새끼 가보의 마음대로 부탁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진도가 잘 나가죠, 그죠? 예. 이제 미리 다, 이제,